토요일 아침, 한 남자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 식구가 몇 명인지 많은 밥그릇이 보이네요. 잠시 후 맛있는 냄새에 이끌린 듯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 둘 모여듭니다. 생각보다 여러 명의 대가족이네요. 각자의 정해진 자리가 있나 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감사의 식사 기도를 한 뒤, 자. 아이들이 바로 수저를 들지 않네요. 어른이 먼저 식사시기를 기다렸나 봅니다. 형제들도 나이 순으로 식사를 시작하네요. 요즘은 보기 드문 모습 같습니다. 찬이 많이 먹어. 네. 찬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도 있는데. 응? 동생이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식사를 하는 너무나 정겨운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리당번인가 봅니다. 어린 나이지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요즘 아이들과 다르게 그 박상머리 예절 교육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박상 예절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상머리 교육은 그 가족의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머리 교육으로 인해서 사랑과 소통과 저는 배려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반찬을 했을 때도 좋아하는 반찬이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혼자서 다 먹지 않아요. 아, 여기 이제 이쪽에서 먹으면 누구는 안 먹고 나는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안 먹는 아이에게 그 반찬을 이렇게 먹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배려이거든요. 배려를 말로 배려해라 배려해라 해서 배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스스로 배려를 터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 내가 맛있으면 다른 아이도 맛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양보하는 거죠. 오늘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손님이 있나 봅니다. 굉장히 들뜬 모습인데요. 황은영 변호사와 조수영 검사 부부와 세 자녀가 이곳에 놀러 왔습니다. 세 자녀의 엄마인 황은영 변호사는 이곳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올바른 가정교육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 등 여러 모범이 되는 모습들이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서로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친구로 지낸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같이 가셔야죠. 근데 빨리 나가. 잠바요. 빨리 입으세요. 화창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으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손을 꼭 잡은 모습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이모.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들이 다 친조카들이신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친조카는 아니고요. 여기는 신나는 그룹홈입니다. 샌드위치 하나씩 줘.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사례판정을 해서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의 소규모 생활 공간 그룹홈이라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신나는 그룹홈은 2005년 11월 23일에
설립 인가를 받아서 오늘까지 아동과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보호하고 양육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입니다. 남구신나는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관리가 가능하고 또래 관계 및 대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시설 아동으로서의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모라고 부르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도 편견이 있습니다. 시설의 낙인화를 제가 막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뭐 각처에서 유학온 아이들처럼 큰 이모, 작은 이모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구 신나는 그룹뿐만의 그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가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일반 가정집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제약 받지 않고 정말 우리 집처럼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일곱 명의 아이들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 밝고 정말 소위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너무 밝고 바른 거예요. 저도 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어리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어울려들면 참 좋겠다. 서로 되게 좋은 영향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참 말로 표현하기 할 수 없는 좀 힐링? 되게 그 좋은 기운 그런 걸 항상 이렇게 받고 가서 너무 올 때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소한 아이들 15명과 지금 있는 7명의 아이들 어느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지만 인천 남구 그룹홈에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범석 군인데요. 2006년 9살의 나이에 신나는 그룹홈으로 온 이범석 군은 지적장애 3급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한글을 몰랐을 뿐더러 의사표현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정에 보살핌이 없다 보니 거의 기아와 같은 건강상태였다고 합니다. 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해 1년은 늦춰 재입학했지만 표현이 서툴다 보니 적응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철저하게 식단 관리와 반복학습을 하였으며 이범석 군의 사정을 들은 한 약사는 1년 반 동안 매달 150만원 상당의 발달장애 치료약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범석 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된 이범석 군은 제과제빵과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교내 요리 동아리에서 반장을 도맡았고 재학 내내 봉사상을 받는 등 리더십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주항공에 취업을 하게 되어 김포공항 직원용 카페테리아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회사 쪽으로 갑니다. 저희 바리스타 이제 1년이에요. 제일 자신 있는 커피가 아메리카노. 신나는 그룹홈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도 출근 시간보다 미리 도착하여 준비하는 이범석 군은 직장 내 동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범석 군이 출근하여 근무를 준비하는 모습과 근무하는 모습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주항공은 항공업계 최초로 장애인 고용촉진과 이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두락을 설립하여 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을 채용해 방문객을 위한 커피 등 음료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여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며 임직원들의 복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 원장님하고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보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 자신만의 바리스타 가게를 차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나는 그룹홈의 큰 이모 기록연 원장님과 그 외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이범석 군. 그 아름다운 마음은 따뜻한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한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어느 곳에서나 누차 얘기하지만 그중에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저는 이혼할 때도 부모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봅니다. 폭력을 받은 아이들이 또 어린이 됐을 때는 또 폭력을 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들이기에 사회적 잣대와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가정교육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 기획한 휴먼 다큐 가족의 의미. 이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가정의 사랑이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나 혼자 아껴두는 것이 아닌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